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똥 고민이 있으시다고요? 그렇다면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. 바로 끙가병원. 환자분, 들어오세요. 네, 지금 갑니다. 자, 선생님, 저 큰 병에 걸렸나 봐요. 제 똥이 이상해요. 똥이? 어떤데요? 설사 똥이요. 아, 설사 똥. 고래님, 축하드려요. 네? 고래는 설사를 하는 게 정상이에요. 고래요? 향유고래 구름똥 한판 더. 야! 야! 자,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. 네, 지금 갑니다. 저기, 좀 빨리 오실 순 없는 건가요? 아이고, 제가 원래 좀 느려요. 아이고, 어디가 아프시죠? 똥이 안 나와요. 똥 싼지 일주일 넘었어요. 혹시 변비? 뱃속이 괜찮은지 한번 봅시다. 자, 찍겠습니다. 나무늘보님, 굉장히 건강한 상태입니다. 축하드려요. 네. 보세요. 뱃속이 굉장히 깨끗하죠? 나무늘보님은 일주일에 똥을 한 번만 싸도 충분합니다. 정말요? 수목금토 똥똥똥똥 나무늘보 일주일은 월화수목금토 똥똥똥똥똥 똥똥 나무늘보 똥똥똥 똥 싸는 날 일주일에 딱 한 번 똥똥똥 똥똥똥 싸는 날 월화수목금토
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? 전 똥고민이 아니라 똥꼬고민인데요. 똥꼬? 놀라지 마세요. 전 똥꼬가 없어서 입으로 똥을 싸요. 저 큰일 난 거 맞죠? 수술해야죠. 걱정 마세요. 굉장히 정상입니다. 해파리들은 원래 똥꼬가 없어요. 어머나, 정말요? 동물들이 건강해서 다행이군. 똥고민이 있을 땐 끈가 병원을 찾아주세요. 방귀!